네, 서로 관심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다. 일단은 전제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첫째는 나이가 다르고 연배가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고, 두 번째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또 쉽지 않다. 서로가 봉사하는데도 다르고 또 서로의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교회 성도이지만 가서 인사를 하는 것조차도 저 사람 왜 그러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만약에 저에게 다른 사람이 다가와서 안녕하세요, 뭐 누구누구인데요 하면서 인사를 하면 나도 당황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제가 대학 청년부에 있을 때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우리 교회 목사님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가서 그렇게 부탁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의 연배가 되고 또 상황이 되어 보니 제가 청소년부, 대학 청년들 대교구에 가서 또는 어느 형제 자매에게 가서 말을 건다는 그 자체가 쉽지 않다. 혹시 제이 영상을 듣는 분들이, 보는 분들이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쉽지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도 6층 식당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조별 모임을 하는 한 조회에게 가서 리더 되시는 분들에게 양해 구하고 또 우리 형제님에게 다음 주에 언제쯤 잠깐 와서 인사해도 될까요?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니까 2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끝나고 말고 2시에. 그래서 제가 그럼 2시에 제가 한번 와서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뭐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서로 통성명 정도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러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러 가는 게 제가 사실은 많은 용기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세대와 세대, 또 기관과 기관, 교구와 교구가, 또는 사람과 사람과 성도가 성도가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다음에 관심을 갖고 다가가는 것,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큰 에너지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제 스스로 체험을 하면서, 이거는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인천 순복음교회를 출석하고 나서 지금까지의 제 마음의 소원이었고, 또 그것을 계속 생각을 했지만 이제 실천으로 옮겨 보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인사를 좀 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스타일에 있는 사람이 제 아들만 해도 그런 거 별로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네, 한번 주일날 또 다음 주 12일날 오후 2시에 만나보고 그분들의 이야기나 그분들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